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경배니까 같이 예배 드려서 영광.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이 그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쁨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끊어지지도 아니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돌아가신 아버지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님 우리들은 정말 한 사람의 죄로가 아마 세상에 죄로 들어왔어. 모든 사람 그 죄를 지음에 영원히 추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님 항상 대로를 만들었다는 그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시간상에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서 그 허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잊어버렸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들 정말 구원해 주시죠.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험난한 세상 아버지 세상을 돌아보면은 아무데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니 안에 우리들을 보호하심으로 언니 안에 살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들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주시지 않으시오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 좀 생활도 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이미 아버지 하나님 자식으로 삼아 주소서하니 끝까지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정말 믿음으로 어떤 일을 다친다 할지라도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들에게 밝은 눈과 밝은 길을 주시고 깨달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고 느낌으로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들의 구원 받고 말씀을 거듭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성령께 성령님 우리들 마음속에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들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또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항상 우리들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통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님들 식구들이 이렇게 잤지만은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기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생활이 정말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분명히 말씀하시나이다. 너희들 하는 생활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했사오니 우리들 항상 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 망쳐주사오니 아버지 그 어린 생명들을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또 능력 주셔서 말씀 안에서 아기들을 잘 양육시켜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 주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여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 주시옵소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어 또 세상에 살아나간 게 그 말씀을 위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로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기로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에게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08번입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더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약을 맺으면 쌍방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언약을 맺죠. 내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해요. 나는 너의 이익을, 너는 나의 이익을 지켜줘서 나는 내 이익 챙기고 너는 너의 이익을 챙기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뭘 맺어요? 언약을 맺죠. 조건이 안 맞으면 언약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당신에게는 아무 별 유익이 없어요. 오직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다시 애굽으로 되돌려 보내실 일은 없습니다. 인도하여 내신 후에 우리가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언약의 조건을 제시해 주셨지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사람들의 언약은 조건의 성립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언제든지 파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토록 그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언약 대상 쌍방간의 관계는 어떠하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살고 싶어 하셔요, 우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고 싶은 생각인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죄와 가까우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요. 이런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것,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던가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 이런 하나님과 대면하여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삶을 흥분하게 만들던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드시던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제가 자주 그러죠. 죽음 이후의 세상 없어도 상관없다고. 그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왜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결과가 너무 아름답기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죽음 이후의 세상 없어도 상관없다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감동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감동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고이고이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5장 5절부터 22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5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22절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고 그것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죠. 무엇을 전해 주셨나요?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죠. 흔히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조건으로서 제시하는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왜 그런지 이따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때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헌법과 하나님 나라의 헌법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비교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애굽의 헌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성경에 애굽의 헌법이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지 않았나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유추가 가능해요. 유추가 가능해요. 본문 속에서 어떻게 유추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6절로 돌아가서 헌법을 주시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동사, 뭐죠? 인도하여 내었다. 누구를? 너를. 어디서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종되어 살던 대로부터 인도하여 내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의 애굽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 어디서? 애굽 땅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종되어 살던 데서부터.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애굽의 헌법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되었든 어디서부터 기점, 인도하여 내신 기점이 뭘로 소개되고 있나요? 두 가지예요. 애굽 땅에서.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되 어떤 생활을 하는? 종 노릇하는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의 헌법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인도하여 내신 후에 주신 헌법을 보면 애굽 땅에서 살 때 그들이 그들을 지배했던 헌법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요. 왜요? 인도하여 내었으니까 여기까지하고 여기까지하고 비슷하면 인도하여 낼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여기 헌법이 이런데 이 헌법은 못하게 하는 세상? 종노릇하게 하는 세상. 그래서 어떤 세상?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자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에 그 나라에 맞는 헌법 다르겠죠. 사람으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종살이하게 하는 세상의 헌법,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 자유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 헌법, 구분이 되죠. 유추 가능성 찾아내셨나요? 네, 그래요. 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죠. 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종. 처음 사용된 예가 창세기 9장인데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함의 다른 이름은 가나안이라고도 하지요. 함이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벗은 채로 누워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형들을 불러다가 아버지 보라고.
그 형과 동생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모습을 감히 볼 수 없어서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죠, 뒤에서. 그 일 후에 노아가 함에게 대하여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이르되, 누가? 노아가 이르되, 가나안은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원한다는 말을 하세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종. 그 종이 어떤 거죠? 종의 반대말을 유추해 보십시오. 생각해 봅시다. 자유자예요. 자유자는 어떤 사람? 권리를 보장받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자예요. 종은 반대로 권리를 침해받아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오직 자유자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종이라고 말을 해요. 권리는 박탈당한 채, 의무만 강요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요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 그를 가리켜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 없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가진 자들이 약자의 권리를 박탈합니까? 아니면 약자들이 가진 자의 권리를 박탈합니까? 전자죠? 가진 자들이 약자들의,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여 약자들이 자신들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도록 강요해요. 이게 세상이. 애굽의 헌법이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가에 나타나는 현실을 보면 그 나라의 법이 어떠한지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 모세시대 애굽은 왕정시대입니다. 왕의 말이 곧 뭐예요? 법이에요. 왕이 어떤 법을 시행하고 어떤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했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가 다스렸다. 뭘 가지고 다스려요? 법을 가지고 다스려요. 지금이야 문자로 된 법이지만 옛날에는 명령,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게 되면 숫자가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 편에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헌법으로 통치 행위를 하게 된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이 번성하니까 두려워서. 자,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웠어요. 우선 군사력이 있으니까. 숫자는 좀 많지만, 저들이 많지만 군사력으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어요. 뭐예요? 차별이에요.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해요. 왕이면 백성들을 평안케 해줘야 되나요? 괴롭게 해야 되나요? 평안케 해줘야죠. 근데 괴롭게 해줬대요.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애굽왕이 바로니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노력에 동원하는 거죠. 동원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어드렸어요. 애굽은 자신들의 애굽왕은 애굽 백성들의 권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요해요?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강요당했어요. 권리 포기하도록 강요를 당했어요.
그리고 의무이행을 강요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애굽 땅에서의 헌법이에요. 명문화되어 있진 않았지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찾을 수는 없지만, 왕의 통치 행위를 보면 그 왕이 생각하는 헌법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전쟁을 위하여 국민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왕의 의무예요. 그 의무를 이행하기는 하는데 자기 나라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차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리 포기를 강요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요. 차별이. 이게 애굽의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현대로 돌아와 보죠. 우리나라 헌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과 의무를 제시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기본권은 어떤 것이 있죠? 신분이나 재산이나 남자, 여자, 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사회 시간으로도. 그걸 평등권이라 그래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남자 여자 법 앞에 차별 없고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가 법 앞에 차별이 없다. 이게 권리예요.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이름하는지 아세요? 자유권이라 그래요.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살 자유가 있어요. 내가 살 집이니까 행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유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 자유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옛날 왕정시대는 없었지만 로마시대를 거치면서 공화정을 거치면서 백성들에게 무슨 권리가 주어져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1인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 1인 1표의 정치력을 행사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권리? 참정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아야 되잖아요.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청구권이라 그래요. 그 다음 우리나라도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기초생활 보장해 주죠. 생활 형편이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최소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면 사회권이라고 그래요. 노동자들의 권리, 뭐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등 이런 노동권 등을 포함하는 사회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권리라면 당연히 의무도 있겠죠? 백성들이 누릴 권리라면 의무도 있어요. 뭐 우리 잘 아는 납세, 국방, 근로, 또 교육, 최근에 들어와서는 환경 보전의 의무까지도 주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을 가만히 보면 국가가 그 권리를 뭐 해줘요? 보장해 준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국가로부터 내 권리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 못 해주면 행정부가 입법부가 사법부가 그 권리를 보장 못 해주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특징이 뭔가요? 그 권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다오 요구를 해요. 이게 세상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애굽의 법이나 우리나라 헌법이나 모든 헌법의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해다오라고 요구를 해요. 이게 세상 헌법의 특징이에요.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법으로 확정할 뿐 진짜 권리를 제공해 주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줘요?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유있게, 약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해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겼나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지요. 자, 우리 인류 사회의 헌법의 특징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권리를 보장해준다니까 국민들은 권리를 요구하기만 해요. 뭐는 잘 안 하면서, 의무는 하기 싫어하면서 권리를 요구해요. 그 다음에 그 권리조차도 국가가 보장해줄 때 차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건져내야 할 필요가 있는 세상의 헌법, 그 법 속에 뭘, 무슨 노릇하고 살아가요? 종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야 할 이유가 분명한가요? 여러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가진 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약자의 생명이 강아지 목숨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일을 당해본 사람은 국가의 불편부당함을 안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순간, 그걸 당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혁명가가 돼요.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게 되고 언론 앞에 자주 나가서 피켓을 들게 돼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문제야? 그래. 그런데 사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권리를 보상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국가는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충과 효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으면 영웅이다. 죽음을 가벼이 여겨요. 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국가를 위하여 그 사람이 죽어가는 죽음을, 그 생명을 너무 가벼이 여긴다고요. 국가는 곧 국민들이잖아요. 그 사람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 주나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잘 이해하셨나요? 이게 종노릇인 거예요. 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을 제대로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하여 뭐만 해요? 이용하기만 해요. 이용하기만 해요. 그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부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인데 불편부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헌법 밑에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에 절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거예요. 그 땅에 더 이상, 내 백성을 그 땅에 더 이상 살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현실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동의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그 이주시키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어떠할까요? 다시 6절로 돌아갑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번에는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동사에 집중해 보자고요. 인도하여 내다라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목적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어둔 규범과 관습 등으로 인하여 권리는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 살아가던 그들에게 뭘 찾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권리를 찾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왕 밑에서, 애굽의 헌법 밑에서 잃어버렸던 자유자로서의 권리를 내가 찾아줄게 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백성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헌법은
백성들의 권리를 존중해준다고 법으로는 규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희생하세요. 종노릇을 강요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불편, 부당함을 없애겠다는, 그래서 자유자로 살게 해주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애굽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을 너희들은 버려라 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인도하여 내어서 너희에게 최대한 권리, 아니 최대한이라 100% 권리를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렴, 내가 주는 법을 따라서 살아가렴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 헌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는 뭐예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니까 나를 좀 존중해다오. 하나님 나라 헌법의 첫 번째. 내가 너를 인도해 냈으니까 나를 좀 존중해다오. 나 외에 있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종합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뭐 해달라? 인정하고 존중해달라. 하나님의 요구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인정하고 존중해달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식에게 부모님이 말씀해, 내가 네 엄마 아빠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렴. 말씀하실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 볼까요? 제4계명. 네 번째 계명은 뭘 담고 있을까요? 평등권을 담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읽으면서 안식일이라는 이 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안식일 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 해석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할까요? 안식일에 누구가 중요할까요? 그래요. 자, 보세요. 14절을 봅시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 즉, 맞아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식일에? 여새 동안은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신 날인데,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들, 딸, 성의 차별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축과 사람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대등한 조건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일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서 안식해라. 뭐 같이? 네가 안식하는 것 같이. 네가 안식하는 것만큼 그들도 안식하게 해라가 목적인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매개로 삼아서 네가 안식하는 것처럼 그들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섯 동안에는 네가 여섯 동안 일하는 것처럼 그들도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같이 일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함께 일하고 주인과 종이 함께 쉬면, 일하지 않고 쉬면 그게 뭐예요? 평등이에요. 노예와 주인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적어도 어디서만큼은 확인해라? 일하지 않고 쉬는 것에서 확인해라. 일할 동안에는 주인이 일을 많이 해요? 종이 일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한 후에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얼른 손 씻고 어디로 들어가요? 부엌으로 들어가요. 무엇을 위해서? 주인이 먹을 음식 장만을 위해서. 그때 종이 뭐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종들이 주인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요. 일할 때는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쉴 때만큼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평등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헌법도 세상 헌법처럼 평등권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헌법이 세상의 헌법을 닮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오래전 성경에 담겨있는 헌법을 현대 사람들이 활용한 거죠. 활용한 거죠. 평등권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돼. 적당히 호흡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두들겨 패는 거는 괜찮아. 율법 지켜서.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거죠? 그 사람의 생명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권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전부 너와 관계있죠? 너를 안식하게 해주라. 너의 생명권을 보장해주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은 결혼한 남녀가 결혼한 이웃집의 남녀를 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내가 결혼하여 아내가 있으면 이웃 가정에 아내를 넘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뭐죠? 그 사람의 가정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소중하듯 그 사람의 가정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와 함께 그 가정을 지켜낼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다 보니까 누구 가정이 지켜져요? 내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가정권에 대한 보장입니다. 재산권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의 재산을 내 재산인 것처럼 함부로 가져오는 것을 도둑질이라 그러잖아요. 너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라. 재산권을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거로 재판을 왜곡시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나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 딸이 법정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중간에 거짓 증인이 등장하면, 그래서 나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면 제가 정상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또 상대방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나를 위하여 거짓 증인을 두세 사람 붙이면 어떻게 돼요? 딸이 재판받을 권리를 상실해요. 정상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재판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거짓 증거를, 증인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권, 마지막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밭이나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얘기는 사유권이에요. 사유, 소유권이 아니고 사유권.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옛날에는 아내가 애굽에서는 아내가 소유물처럼 여겨졌나 봐요. 어떻게 짐승을 탐내는 것에 아내를 넣어놨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참 이상하다. 오해할 수 있는데 법은 어디서 나와요? 그 시대적 환경 속에서 나와요. 애굽에서는 아내를 사유물로 취급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내는 사유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권을 보장해주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법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예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 권리를 보장해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권리를 보장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 헌법의 차이예요. 내 권리를 네가 보장해다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내가 너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법을 이용하여 내 권리를 보장받으려 해요. 몸부림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헌법은 너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내가 모든 욕심도 내려놓고 모든 욕망도 내려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수고를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 헌법의 가치는 세상의 헌법보다 비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도록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4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공의로운 법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이 신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가까이 해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공의로운 법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헌법을 많이 찾아내는 것 같아요. 신흥 국가들이 이 성경 속에서 헌법을 찾아내면 기가 막힌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헌법은 세상의 헌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해요. 그 정신이.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법이 생겨나기 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굽의 헌법은 이익단체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헌법은 언약 백성들 사이에 갈등을 배제하고, 왜요? 내가 나의 권리를 인정해다오 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권리를 존중해줄게 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가치를 마음에 새겨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안식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힘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의 헌법하고 하나님 나라 헌법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접근하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접근하는 출발점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권리를 보장해준다 해놓고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내가 나서서 너의 권리를 보장해주라는, 그래서 내 권리도 보장될 수 있다는, 그래서 안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 정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안식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 고맙습니다, 주님.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100캐럿이나 되는 다이아몬드를 얻은 것보다 더 놀랍고 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100살까지 살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종되어 살아가던 나를 불러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꼭 안아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사랑이, 존중하는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지도록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홍려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10월 넷째 주일, 24일 주일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날은 먹고 마시는 거라서,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은 가능하면 일회용 장갑을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성찬식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더 조심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가을 정기노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석 집사님은 지난주부터 또 그 우리 국가를 국토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화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또 출근을 하셨습니다. 위험한 일이라서 늘 안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사람을 종으로 삼는 세상의 헌법이 아니라 사람을 참으로 자유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마음속 깊이 새겨 그 헌법의 정신을 잘 살려 너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을 격려함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냄새를 물씬 풍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